평소에 정국이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럴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서 아 정국이도 사람이구나. 정국이도 얘가 힘든 건 티를 안 내니까요. 걔는 워낙 티가 안 나는 친구거든. 역대급 가을이면서 역대급 더웠어. 바지를 벗고 있는 게 낫지. 나가주자. 저희 정국이 양말 좀 벗겨줘. 네. 야, 안 벗겨도 된다는데 벗기는 게 나을 것 같아. 괜찮아? 야, 이거 어째 벗겨? 양말이 저 준신인가? 네. 야, 준비된 애들 먼저 가. 일단 일자고요? 이동해 먼저. 지민아, 먼저 해서 올라가. 먼저 올라가고, 준비 나중에 올라가면 돌리면 돼. 좀만 힘내자. 자, 1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연 전에는 이제 약간 서로 다 마음 잡고 예민해 줄 수밖에 없긴 한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 약간 저한테 힘이 너무 빠지더라고요. 이쁘고 많은 아미분들 앞에서 공연해주게 해줘서 안돼 그리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 이렇게 공연장에서 공연하게 해주셔서 오지마 그때부터 오늘 이번 학년의 콘서트까지 아미 여러분들이 그림이 너무 별로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지? 당장 10분밖에 없는데 그런 모습. 항상 계속 보는데 네. 그 애들 알아 지금 뭐야? 이걸 통해 뭘 보여주는 것들 알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만큼 아는데 이제 지네 몫이 이렇게 넘길 거면 120원 맨날 잠만 자는 거 아니야? 오셨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국 오늘 최고였어.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최고라는 소리를 듣네요, 제가. 자, 우리가 이제 코타키나발루로 이제 화보 촬영을 왔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다. 약 2시간 뒤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다. 예스가. 내일이면 다시 누워서 퍼 하겠지.